1번 전리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전리층 전리층은 자 여기 태양의 자외선 같은 것 때문에 이 상층부 공기가 전리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지. 그래서 D층, E층, F층이라 그러면 요 D가 얼마? 50. 여기는 대략 얼마? 100. 여기는 대략 얼마? 200. 이건 대략적인 수치지? 맞아? 그러니까 3번은 1000km면은 뭐 이건 완전히 그냥 우주 쪽으로 가는 거야. 1번. 장판은 전리층 반사한다. 그렇지. 요게 이제 장판은 D층 반사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단판은 중파? 이게 중파지? 중파는 2층. 단판은 요거. 자, 되겠나? 그래서 F층이 무슨 층 반사한다? 단파. 중파는 2층. 장파는 D층. 저녁에는 무슨 층이 없어진다? 태양이 없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싹 사라지는 거야. 정리되지? 초단파는? 그렇지. 초단파는 뚫고 가겠지. 정답은 3번. 2번. 통신 시스템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잡음 지수는 부품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잡음이 얼마나 증가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 클수록 좋은 값인가? 작을수록 좋은 값이지.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제 증폭기라 그러면은 신호가 이렇게 증폭되고 잡음도 이렇게 증폭된다면 이건 가장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 그렇지? 어차피 이거 뭐 없어지면은 똑같은 거잖아. 이게 증폭기라면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요 신호가 증폭이 되고 잡음도 증폭되면서 요 잡음이 더 생기는 거야. 응? 잡음이 더 생기는 거죠. 이게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지? 작아지는 거야. 이게 실제. 그래서 이 정의는 노이즈 피거라고 정의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이게 이상적이 되려면 그러면은 실제는 얘보다 이렇게 커지겠지. 그렇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응?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잘 봐야 돼. 실제는 1보다 큰 거지. 잡음이 증가하는 거니까. 잡음이 증가하는 거니까 1보다 커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노이즈 피거의 정의는 출력 SN하고 입력 SN의 비야. 잡음이 없을 때가 얼마다? 1이지. dB로는 몇 dB? 실제는 커. 그렇지? 자, 1번이 틀렸어. 왜? 작을수록 좋은 거지. 작을수록 좋다. 이게 작을수록 이게 뭐야? 제로지? 입력 출력 정리되겠어? 그래서 이게 기준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이게 잡음지수야. 2번 랜덤 잡음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결정된 신호가 아닌 무작위 신호이다. 그래서 이름이 랜덤이지. 예측 가능하도록
결정된 신호가 아닌 무작위. 결정 신호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인 함수를 못 쓰고 통계적인, 확률 통계적인 뭐 평균값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죠. 3번, 가우시안 잡음은 진폭이 가우시안 확률 밀도를 갖는다. 그렇지.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요 잡음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한번 쫙 해보면은 이런 가우시안 이런 거를 갖는 거죠. 요거 발생확률은 뭐 이렇게 써보면은 그래서 요런 가우시안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4번 백색 가우시안 잡음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 균일한 전력 밀도를 갖는다. 그렇지? 그래서 요 대역에서 이런 이게 바로 뭐다? 백색 가우시안 잡음의 뭐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됐지? 3번 2.4 기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랜 표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ISM 밴드가 여기에 802.11A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 여기는 802.11B, 802.11G, 802.11N 뭐 이런 것들은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정리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모두 돼. 얘는 2.4기가도 쓰지만 5기가도 쓴다 하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어.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요 하나만 DSSS를 쓰고 다 OFDM 변조 방식을 쓴다는 거다.